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6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이는 캠퍼스는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정사각형 캠퍼스죠. 네, 그리고 좌석 수평자로 수평을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칠은 수성 페인트로 발라 놓은 상태입니다. 네, 급하게 이렇게 바르고 준비하다 보니까, 네, 좀 크랙이 생겼는데, 멋있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물감은 옆에 준비해 놨죠? 오렌지, 그죠? 그리고 수성 페인트, 네, 그린,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핑크, 옐로우, 레드, 바이올렛, 이렇게 물감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보조 물감으로 지금 보이는 물감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프루시안 블루, 원투시나, 오렌지, 옐로우, 레드, 핑크.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요거는, 셀 활성제죠. 남색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조 장비 도구는, 네, 사용할 도구는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항상 쓴다고 해놓고 안 쓰게 되네요. 그래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다가, 네, 오늘의 주제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옐로우, 노랑 수선화를 생각하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선화의 꽃잎이 6개 돼서 자세히 보면 6개 모양으로, 네, 사용해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트.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수선화 신비 노랑 수선화의 꽃말이 신비라서 오늘의 주제를 꽃에서 선정해 봤습니다. 그런 노란 수선화를 이제 생각하면서 예쁘게 오늘 신비로운 에너지로, 네,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그러면 글씨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먼저 써 보겠습니다. 신비로운 색으로, 네, 바탕이 연두색이라서 준비한 남색이죠? 신비, 한글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 신비롭게. 네. 예쁘게 잘 써졌습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예쁜 색으로 핑크로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ystery.
미스터리. 예쁘게 써졌습니다. 핑크색으로. 네, 예쁘죠? 그 다음에, 보조 물감으로, 짠. 파란색으로. 오렌지로 한번 써볼까요? 오렌지로? 오렌지. 오렌지. 신비로운, 오늘 수선화를 생각하면서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수선화의 꽃잎이 여섯 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재밌게, 옐로우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로운 에너지로 예쁘게. 신비로운 에너지. 네, 예쁩니다. 그죠? 그리고 레드, 레드, 네, 빨강, 그렇죠? 또 안쪽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네,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네, 그는 하얀색이 조금밖에 없어서, 이걸로 하면 안 되겠어요. 연두로 한번 잘 보일지 몰라도, 네, 예쁘게 꾸며준 것 같습니다. 네, 예쁘게. 그리고 핑크로 다시 한번, 핑크보다는 스카이 블루, 파랑, 블루.
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